반갑습니다. 오, 반가워요. 지금 이 순간은 저를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십시오. 진짜 보네. 정말 가을이죠. 네, 가을입니다. 그리고 무슨 달이냐? 9월입니다. 제가 소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 그리고 행복, 그리고 건강.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해야죠. 감사. 모두 오늘 수확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 봐. 좋습니다. 화창한 가을입니다. 구름도 뭉실뭉실 하얗게 저희 마음처럼, 여러분 마음처럼 보입니다. 자, 그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일부 진행을 맡게 됐어요. 바로 제 이름은 노래하는 정일입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용기 좀 주세요. 오늘은 가요계 정말 엄청난 큰 별, 우리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항상 이름을 밝히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수분들이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정말 서울에서 바로 달려오고 그럽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고 남인수 선생, 고 남인수 선생 추모 가요제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24회째 남인수 가요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추라는 가수가 지금 400명 이상이 풀옷을 맥을 입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모시는 가수분들은 최고의 상을 받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수 몇 분을 좀 와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우리 남 회장님께서 있으시기에 오늘 부득이 오늘 일부 순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리허설하는 가수들 바로 그분들입니다. 무대에 없지만 기분 좋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일이가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서해안 일대가 이렇게 멋진 섬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백령도가 있죠? 그렇죠. 또 영평도가 있죠? 자적동가 있죠, 또. 자작도. 예, 자작도. 자작도. 예.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예? 아, 치약도요? 아,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해안 지역에 이 벽역에 100개가 넘는 섬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그래요? 여러분 꼭 알고 가세요.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나온 건가? 네, 아주 훌륭한 지역이에요. 그것만 아닙니다. 저 제주도 전기 운항으로요 떠나가는 여객선이 연안 여객 터미널 입구 있어요. 더 나가서 중국 그 외 지역으로 또 다니는 국제 또 여객선이 있습니다. 또 훌륭한 곳이에요, 이곳이. 그렇죠. 바로 이 곳에서 여러분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연안부두는 연안여객터미널, 국제터미널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에 해양광장 또 있어요. 종합어시장 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횟집거리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해수탕 거리. 박수 안 보내시는 거. 그리고
남양 부두가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이 지역.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좋은 지역이 있다는 것이 너는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